여러분, 제니님이 인간 샤넬이라고 하잖아요. 제니님의 이미지는 첫 번째가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이 들지만 동시에 아기 같은 귀여움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보통 아기들이 볼이 통통하고 턱에 짧은 골격을 가지고 있는데 제니님이 딱 그런 유형에 해당돼요. 여기에 길이도 길고 눈꼬리가 높아요. 그래서 캣츠아이 메이크업이 정말 잘 어울려요. 제니님 눈을 보면 3배간 눈을 가지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뷰티풀미입니다. 이번에 블랙핑크가 1년 10개월 만에 새 앨범을 들고 컴백했습니다. 핑크베놈 뮤비를 보고 제니님의 귀에 딱딱 꽂히는 랩을 들으면서 아니 진짜 제니님이 이렇게 랩을 잘했나? 하고 지난 뮤비를 다 찾아봤어요. 근데 이번 랩이 역대급이더라고요. 이렇게 강력한 랩핑도 소화하다니 정말 제니님 못하는 게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고난 슈퍼스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니님이 인간 샤넬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니님이 스타가 되고 나서 명품이 잘 어울리는 연예인이 된 줄 알았는데 이번에 자료조사 해보니까 제니님은 어릴 때부터 청담동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명품을 가까이 접했더라고요.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인간 샤넬이 되기에 더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은 제니님의 귀여운 매력과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함께 어우러지는 매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제니님의 이미지는 첫 번째가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이 들지만 동시에 아기 같은 귀여움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가장 큰 두 가지 이유가 바로 제니님의 눈과 얼굴형에 있습니다. 먼저 얼굴형을 살펴보면 제니님 얼굴이 정말 작아요. 가로폭이 넓은 동그란 얼굴에 턱이 짧은 편이라 기본적으로 어려 보이는 얼굴 골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아기들이 볼이 통통하고 턱이 짧은 골격을 가지고 있는데 제니님이 딱 그런 유형에 해당돼요. 여기에 통통한 볼살까지 더해서 사랑스러움을 더해요. 그리고 턱 모양을 보면 V라인처럼 뾰족하지 않고 둥근 편이에요. 그래서 뭔가 도회적인 느낌보다는 부드러운 인상을 주고 이 둥근 턱선이 고급스러움을 살려줍니다. 그런 반면에 제니님 눈을 보면 되게 큰 눈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길이도 길고 눈꼬리가 높아요. 고양이상 눈이죠? 보통 고양이상 눈들은 큰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캣츠아이 메이크업이 정말 잘 어울려요. 쌍꺼풀은 아웃라인이고 눈매에 있어서 좌우가 살짝 달라서 왼쪽은 쌍꺼풀 라인이 좀 더 확실하게 잡혀있고 오른쪽은 좀 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제니님 눈을 보면 3배간 눈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바로 그 묘한 제니님의 섹시하면서도 오묘한 분위기의 키포인트입니다. 3배간 눈을 가졌음에도 답답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눈과 눈썹의 높이가 높기 때문이에요. 눈동자가 가려지는데 눈과 눈썹 사이의 거리가 좁았다면 아마 답답한 인상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자세히 보면 오른쪽에 좀 더 검은 눈동자가 위쪽에 가려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제니님은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의 모양이 다르지만 그조차도 제니님의 매력으로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눈동자는 또 엄청 큰 편이에요. 3배가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 눈동자가 크지 않으면 좀 더 섹시한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눈동자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더 귀여운 이미지가 전달되고 섹시미가 절제된다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제니님 코는 코와 콧대가 낮은 편이고 옆으로 보면 살짝 매부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리사님처럼 눈도 크고 콧대도 높았다면 더 화려하고 이국적인 분위기가 되었을 텐데 코는 낮은 편이라 오히려 지금의 분위기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니님은 태생이 강남 청담 토박이에요. 제니님이 2,500만원짜리 에르메스 버킨백을 들고 나와서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그때가 아직 정산을 안 받았을 때예요. 그냥 집에 있는 거 들고 나왔다가 사진이 찍혀서 화제가 됐죠. 제니 어머님부터가 명품 애호가예요. 사진을 보면 지방시랑 샤넬 백이 보이죠? 제니도 커가면서 엄마 옷장에서 자주 꺼내 입었다고 합니다. 예전 샤넬 행사 갔을 적에 엄마 거 샤넬 티를 입고 나갔는데 그게 너무 잘 어울려서 화제가 되었어요. 어머니도 한 패션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패션 센스도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어머니께 영향을 받은 거겠죠? 오늘은 제니님의 고급스러움과 귀여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에 대해 알아봤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제니님 얼굴도 눈, 코, 입 균형이나 모양이 완벽하진 않지만 그 전체적인 조화로움이 어우러져 지금의 제니님의 분위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에게 적용할 때에도 하나하나 완벽하지 않은 내 모습을 확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내 얼굴의 조화로움과 내가 가진 장점을 더 살리는 스타일링으로 적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자신만의 아름다움과 매력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